구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자체, 그 자체가 그냥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 열심히 따라갑니다. 혼영. 아, 시원. 아, 시원. 아, 시원. 혼영. 시원. 아, 좋아요. 시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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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이렇게 아쉬운 시각에 네.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낱날이에요, 낱날. 나이지리아전은 이건 무조건 봐야죠. 네. 태극 전사들의 기를 팍팍 그럼요.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아이, 그건 좀, 아이, 그건 그래도 좀 이상하다. 노래를 부르며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아이가 아이, 이거는 아니잖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A매치 월드컵 조별리에서 3차전에 준하는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 디지털 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네. 일단은 축구를 잘 모르는 우리 국내 연예인들이 한국 대표팀들의 16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자체, 그 자체가 그냥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이지리아전 필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저희가 경기를 또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경기 일반 축구와는 조금 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예. 예. 일단 8명이 경기를 치르겠고요. 8대8 축구지요. 예. 예. 전반 15분, 후반 15분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선수 예. 나이지리아 선수도 목 푸른 거 보면 상당히 선수였거든요. 자, 느껴져, 선수. 느껴져. 처음으로 이름 불러드립니다. 아, 선수. 역시. 예. 아! 김드로링 예, 헤딩!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예. 끝났습니다. 15분이었거든요. 예, 예. 15분이 바로. 언니가 시원이랑만 수비 가담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격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너 체력이 좋으니까, 둘만, 우리는 그냥 수비로. 아, 신동아! 좋아, 지금! 어, 골 뚫어! 너무 잘해! 예? 선방 내가... 몇 번 있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수! 거꾸로 가나요? 네, 골키퍼 네. 펀칭. 왼쪽에서 온효 열심히 따라갑니다, 온효! 온효! 왼쪽에서 온효 열심히 따라갑니다, 온효! 온효가 아, 온효 선수가 스타일이 직진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손이잖아요. 내 사전에 깜빡이 없다. 자, 시원 선수인가요? 자, 페이크! 예!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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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오늘 경기 유일한 유슈팅이 아니었나?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아, 쇼! 아! 들어갔다! 길 걷어내야죠. 네. 일단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 자, 아, 정면에서 위험해요. 다시 한번 위험합니다. 나이지리아 아, 정면에서 다시 한번 자, 현재 시각이 새벽 2시. 2시. 예, 2시가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네.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희가 그 한국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분들과 A매치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2대5로 졌잖아요. 네. 저. 친선 게임은 비록 졌지만 네. 저희가 한 대 모여가지고 우리 정말 태극 전사들의 기를 팍팍 그럼요. 좀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럼요. 모인 거 아닙니까? 아직 1시간 한 25분 정도 왜 이렇게 남았어요. 3시 정도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밥 먹고 식사도 좀 하고 네. 왜 그런 거 팔로우 찍으면서 3시 반에 경기 들어가면서 응원하고 야. 딱 그거 아니에요? 오늘 프로그램 내용이? 진행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단호하신데 세 분만
둘만 축구 중계를 볼 수 있고, 예, 두 분은 축구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세 명만요? 아니,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아니, 조금 연습을 시켜주시든지. 본명은 뭐예요?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방 안에서. 아, 진짜. TV가. 뭐야? 자, 월드컵 경기 시청대 동전 많이 집기.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음으로 응원하세요. 아, 마음으로. 방 안에서. 모른다고. 네. 아니, 캠프 자체가. 너무 다행인 게 젓가락질 정말. 어렸을 때 가정교육 아버지한테 제대로 교육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먼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 뜨기 전에 절대. 뭐 네. 건드리지 않고 다들 그러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젓가락 아, 그래요? 당연한 거죠 뭐. 긴장되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네. 이번 온유. 아, 네. 아? 안돼. 와 이거 정말 떨리는데요? 네. 자 준비. 이거 살짝 편법 써도 되죠? 어떻게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손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준비, 시작! 이게 알죠? 허당이야. 어? 오. 아, 그럼 또 괜찮다. 그만해! 그만해! 야, 두 개씩. 오! 야, 두 개씩. 오! 뭐야? 1,550원! 1,550원이야! 야! 좋다! 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나는 이미지 머리 나쁘고 굶 뜨고 나이 들었고. 1,000원, 2,000원, 2,500원, 2,700원, 2,800원, 2,820원. 20원. 오. 아 근데 방법을 너무 다 가르쳐 줬는데? 아니야. 잠깐만, 전 하기 전에 준비. 자 시작. 자, 근데 윤종신 씨와 온유 씨는 두 명 뽑는 거기 때문에 저 온유하고 제가 예 지금 태양이죠. 지금 현재는 유력하죠. 그러니까 아, 아 이걸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어. 야 그거 아까 이거 걸리잖아 지금. 이거 하지 마 진짜로. 나 물어야지 네가 알겠니 내 마음을? 너 물어야지 내 마음을 알겠니? 진짜 저. 그러면 이게 힘들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2,820원. 아 이게 얼마? 안돼. 온유냐? 장 감독님. 네. 윤종신 네. 그리고 온유 두 분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예 저희가 이제 월드컵 경기 나이지리아전을 볼 동안 예 두 분은 좀 담소를 나누면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는 우리 이제 가요계 얘기 좀 하자. 가요계 얘기 좀 하고. 네. 어우 부럽다 샤이니 온유랑 단둘이 있다니. 어우. 그게 휘어 있잖아. 아, 야식을 좀 먹자. 지금 우리 미리 먹으면 안 돼? 야, 돌아. 돈 가스, 돈 가스 이거. 월드컵으로 해요. 월드컵으로. 좋다. 그래. 자, 월드컵. 냄새가 막나요. 그렇지. 네. 아, 지금 우리가 소리로만 그러면 스코어 상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자 보내줄게 문자. 아니 잠깐 그거 소지품 검사해야 돼요. 뭐 DMB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TV 독점하고 재밌게 보세요. 아, 남자답게 깨끗하게 포기하자. 야, 왜 이렇게 반응이 잘 돼? 어, 잠깐만, TV 있잖아. 맞다, TV 있지? 좀 뭐야? 야, 설마 이거를 중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놨겠니? 야, 뭐야, 이거? 야. 팀장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무슨? 나 일단 보자. 얘를 빠져 있어요 번호가.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몇 번을 떠났어.
뭐야. 또? 연기야, 연기, 연기. 시작한 거겠죠, 그냥? 잠깐만. 번호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 이거. 자, 한번 눌러봐요. 어? 아, 번호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세 개 더 하나 넣어봐. 어. 어, 나 지금 이런 이 화면을 내가 이렇게 오래 본 적 처음이야.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오토. 어? 어? 야, KBS다. 한국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 요거. 그렇지! 이정혁! 이정혁! 슛! 야! 진짜 큰일 났어. 저 저거 벌써 열 번 정도 이렇게 봤다. 이정혁이었는데. 오. 야, 이거를 먹자. 야, 남아공 월드컵 특선 영화. 그레이시 스토리. 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남아공에서 하는 월드컵을 보여달라고. 이게 가다가 어떻게 탁 부딪혀가지고 툭 넘어지는데 어깨뼈가 부러진 거예요. 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확 끌어당기셔가지고 어 괜찮니 얘야? 이러면서 확 끌어당기면서 어 괜찮니 얘야? 이러면서 확 끌어당기면서 길 목소리 되게 멋있어. 네. 다, 길을 내가 내 주위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 저기 밖에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싫어요? 누가?